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타경 52819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인근 지역 개발 호재 및 입지 우수성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물 중 하나이며, 이번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채로 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삼성동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 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과 용동대교 지하 개발 및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 등의 주력 개발 사업 등은 이곳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도심 재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 33.5평에 대지권이 24.5평으로 감정가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20억 7천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지정된 1차 입찰이 변경되어오다 오늘 8월 24일에 매각일이 재지정되어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억 7,700만 원이며,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36평형의 KB 부동산 평균 시세를 확인해 보면 감정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매 하한가는 22억 5천만 원이며 매매 상한가는 24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7.10 보완대책 발표 이후 1억 원이 급상승하여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강남 개발 계획 수혜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 구역 발표로 이곳 잠실 5단지 또한 포함되었으나, 법원 경매의 경우 합법적으로 허가를 면제받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첨부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잠실 주공 아파트는 1978년에 사용 등했으며 총 3,930세대가 입주하여 현재는 정비 계획에 의해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6월 2일에 설정된 개인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채권액이 다소 적어 취하 가능성은 있으나, 재진행되는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계획대로 진행될 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될 듯하니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매각 물권 명세서상 본건은 잠실 5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조합 설립 인가를 특하고 정비 계획 수립 중입니다. 또한 소유자는 조합원이며, 사업 일정상 특정 세대를 분양받는 시점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이 물건에는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입 세대 열람 및 현황 조사서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낙찰 후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찰가 산정입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본 경매 물건은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 우수 단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신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이에 대한 프리미엄은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세 파악인 듯합니다. 현재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 단지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듯 하며,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 무엇보다 똘똘한 한 채로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는 분위기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월에는 최고가로 7층이 23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0 보완대책 발표 이후에도 세 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고가는 8층
82.61제곱미터가 24억 3천만원까지 거래되었고, 3층은 23억 1,425만원, 2층은 21억 5,100만원에 매매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매물권과 동일한 503동 매물이 24억대와 25억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 방문 시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입찰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8.8%이며 매각률은 73.3%, 경쟁률은 10.6명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0일에 진행된 송파 파인타운의 경우 무려 31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9.8%에 낙찰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 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